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긍정 연더우먼 김은혜입니다. 에이코 리스트가 중요한 이유는 습관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에이코 리스트를 매일매일 작성해서 만약에 만점을 받는다. 매일매일 동그라미예요. 습관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완전히 습관이 되기 위해서 최소 66일이 필요한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런던의 대학교에서 실제로 연구를 한 건데,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66일 동안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게 필요하대요. 여러분들 에이코 리스트를 매일매일 동그라미로 채워나갔을 때 66일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연달아 해야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8가지를 다 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제 한 가지씩 해봐라. 일단 VOD 듣기부터 두달 해보세요. 66일. 그 다음 VOD 듣기가 되면은 책 읽기 66일.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자, 8개니까 두달 잡아서 16개월이면은 조금 더 못해서 1년 반 정도 걸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존 드라이든이라고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고.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습관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6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습관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 습관 때문에 그게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에이코어 리스트를 습관화 시켜버리면, 내가 체크를 안 해도 맨날 에이코어 리스트대로 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때부터 바뀐다는 거죠. 두 달에 하나씩 에이코어 리스트를 습관화를 시켜서, 처음에 VOD 보기, 그 다음 VOD 보기는 이제 습관이 됐으니까 VOD 보기에 추가로 책 읽기, 책 읽기 습관까지 만들면 VOD 보기 책 읽기에 소비자 전달,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 늘려나가서 1년 반 동안 만약에 여러분들이 습관이 됐다고 해봅시다. 이 에이코어 리스트 8항목이 전부 다. 그러면 그 1년 반 동안은 여러분들이 일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된 1년 반 지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일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습관 만들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빨리 성공하고 싶다면 결국 습관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에이코어 리스트를 매일매일 체크해서 두달 동안 에이코어 리스트 8개 전부 다 습관 만들어 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1년 반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도 애터미 사업 시작한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성공의 8단계와 에이코어 리스트 순서대로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할수 있는 게 뭐였냐면, 회원 가입할 수 있었고요. 내가 스스로 물건 주문했고요. 33인씩 맞추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애용하고 있었고. 이게 제가 원래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제가 사업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왜? 저는 애터미 사업할 생각이 죽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1억을 벌어도 애터미 안 난다고 분명히 엄마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건, 회원 가입하고 오토소비하고 수당 맞춰 먹고 애용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럼 사업자가 갖춰야 될 조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세미나를 안 갔고요. 센터 출근 안 했어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물건을 2010년부터 썼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다음부터는 세미나랑 센터는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시스템인데. 출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많은 분들은 출근 안 하고 시스템 안 타면서 사람들한테 그냥 제품 전달하면서 애터미 사업한대. 이게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여러분들이 이게 시스템 사업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잘 들어와 있어야 되고,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온라인으로 많은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내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는 습관 만들기가 먼저라는 거. 제가 최근에 저희 신랑이 이제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할 때마다 우리 신랑이 오늘부터 몇시 이후에 안 먹을 거 뭐야? 그러니까 엄청 많은 공약들을 내걸면서, 그래서 뭐한달 만에 몇 킬로를 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신랑한테, 자기야 그렇게 하면은 며칠 만에 또 포기해. 제가 그렇게 왜 얘기할 수 있냐면, 수십 년간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겪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또 실패하거나 성공해도 요요가 또 와. 내가 해보니까 완벽하게 습관을 바꿔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습관을 바꿔야지 안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주 천천히 살을 빼고 있는데 찌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비슷하죠, 계속? 지금 근데 정체기에 걸렸어요. 안 빠져. 안 빠지는데 먹고 싶은 거 사실 많이 먹어요.
먹고 싶은 거 거의 다 먹는데 찌지는 않아요. 조절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죠. 근데 하나씩 하나씩 바꾼 습관 중에 뭐가 있냐면 계단 보이면 웬만하면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는 습관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보카도 오일하고 보이차를 뜨겁게 마시는 습관. 그리고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는 거. 그리고 야식을 거의 매일 먹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지간하면 안 먹어요. 이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빼고는 거의 안 먹고 진짜 못 참겠다 그러면 뭐 견과 정도? 그러니까 작은 생활 습관이 바뀌다 보니까 낮에는 먹고 싶은 걸 많이 먹는 편이에요. 지금도 저녁에 연어 초밥이랑 연어 샐러드하고 든든히 먹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좀 단백질 위주로 많이 먹었죠. 제가 남편한테 일단 자기는 보이차를 맨날 안 마시니까 매일 보이차 마시는 거부터 시작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습관되면 그 다음 운동하기 그 다음 식습관 하나씩 바꾸기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아무것도 안 하면 2년 후에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1년 후에 2년 후에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저도 과거에는 3개월 만에 10kg 빼야지 뭐 5개월 만에 20kg 빼야지 막 이런 목표로 다이어트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한 2년 3년 꾸준히 잡고 습관을 바꾸자. 근데 습관을 바꾸니까 자연스럽게 체중 조절이 되더라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도 성공을 하고 싶으면 목표를 자꾸 뛰셔도 되고 근데 그걸 대부분 버거워 하셔. 그걸 대부분 버거워 하시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작은 습관부터 저는 고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은 습관들을 변화시켜 나가면 좋겠고요. 성공을 하는 기적의 습관이 에이코어 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5번부터 8번까지를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상담은 사실 상담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사업 설명도 사업 설명을 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비자 전달도 소비자 전달할 대상이 있어야 되고 실내 쌓기도 실내 쌓기를 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 간의 의지. 저는요 이 습관 바꾸기가 나와 직면하는 그 싸워 이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제 파트너 하나가 아침에 되게 못 일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아침잠이 많은. 일찍 자나 늦게 자나 아침에 늦게 일어나.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어서 알람도 많이 맞춰놓고 친구한테 전화도 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 그 얘기가 끝나고 저는 그분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본인 스폰서한테 7시마다 전화를 해달라고 했대요. 그러더니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9시 20분부터 시크릿을 시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센터장님 혼자 들었어. 근데 그분이 일찍 오셔서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일단 그거부터 해보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칭찬 많이 해줬어요. 아니 아침에 일찍 와서 영상 보는 게 뭐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작은 한 가지 변화가 시작이에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안 해보셨잖아요. 인생 시나리오 써놓고 맨날 맨날 읽으면 도움이 된다고? 안 해보셨잖아요. 전 해봤거든요. 도움 돼요. 달라요. 매일매일 센터 출근하는 게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야지, 회원 가입시켜야지, 물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이코어 리스트는요 성공하는 기적의 습관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애터미 말고도 타 네트워크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자분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여러분들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100점짜리 습관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 습관이 완전히 여러분들이 되고 나서 이 습관대로 2년을 2년 3년이 지나가면 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업 설명부터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업 설명은요. 여러분들이 기초 사업 설명 들으면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마케팅 플랜 설명 듣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를 내가 잘 해도 괜찮아요. 그걸 내가 잘해서 사업 설명 잘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애터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내가 한 시간 동안 떠든다고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줘요. 여기서 사업 설명은 STP, Show the Plan, 나의 플랜, 나의 비전을 보여준다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거지.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비전 전달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제품 전달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대부분 파트너로 보면 제품 전달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뭐 샴푸도 팔고 린스도 팔고 해모임도 팔고 팔았는데 그 사람한테 야 너도 한번 애터미 해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나는 그런 거 못해 너나 해 라고 얘기하게 돼요. 대부분 그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상대방의 니즈,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 이제 제품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뒤에 소비자들에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대. 남편 직장은 뭐 아이 학원비는 어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남편도 힘들지. 만약에 그런 대답이 나왔어. 그러면 나도 우리 남편 대기업 다녀도 힘들어서 애터미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의견을 받아치면서 공감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 우리 애 학원 하나 더 보내려고 애터미 하는 거잖아. 영어 학원이 30만 원이 넘더라고. 근데 애터미 한 달에 수당 4번, 5번 맞으면 영어 학원 보낼 수 있겠더라고. 나 그래서 애터미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 나도 영어 학원 보내는데 못 보내고 있었어. 이런 엄마 같으면 관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혹은, 뭐 이미 한 달에 월천 버는 사업자야. 한 달에 월천 버는 사업자한테 나 학원비 벌려고 했다며 하잖아요. 이거 먹히겠냐고. 그런 분한테는 월 1억 벌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실래요?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 설명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느낀 비전, 나는 이것 때문에 애터미 한다를 얘기를 해주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상대에 맞게끔, 상대가 볼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애터미는 다 가능해. 아이 학원비가 걱정인 사람한테는 학원비 얘기. 우리 아이가 해외여행을 참 가고 싶었는데 그게 어려운 사람한테는 해외여행 이야기. 지금은 잘 살지만 노후가 걱정인 사람한테는 노후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돈은 많이 벌어도 많은 분들이, 아, 그 사람 월천 벌어 애터미 안 해요.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제일 답답해요. 그런 얘기할 때. 실제로 제 밑에서 성공하신 분들 중에 원래 월천 벌던 분들이 더 많아. 제가 벌어보니까요, 월 천, 월 이천, 월 삼천 벌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서 못 살아요. 세상에 돈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없으니까 안쓸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그만큼 내 생활 수준도 업그레이드도 되고 돈쓸 기회가 더 많아져요. 잘쓸수 있는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더 벌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분들 중에 놀아도 돈이 나오는 분들은 잘 없어요. 놀아도 돈이 나오는 분들은 잘 없고, 놀아도 돈이 나오는 분들은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또 투자해요. 왜? 그런 일이 있어? 그럼 당연히 알아봐야지. 돈더벌수 있다는데. 저도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별 크게 투자 없이, 아, 내가 시간 투자만, 시간이 남아 도는데, 내가 시간 투자해서 월 1억 벌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난또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정말 있다면. 그래서, 물론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비전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면 어려우면 그냥 여러분들이 느낀 비전을 전달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느낀 비전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뭐 때문에 애터미를 하는지, 아이 때문에 하는지, 부모 때문에 하는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센터에 강의를 정은진 스타께서 강의를 해주러 왔는데, 정은진 스타가 아이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센터에 이제 일주일에 한번 오시는 분이 아이가 없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맨날 오면은 아이 때문에 애터미 했어요, 뭐 때문에 애터미 했어요, 공감이 안 됐대. 근데 정은진 스타 얘기에 너무 공감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공감되는 누군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비전, 부모님 때문에 애터미를 한다던가, 아이 때문에 애터미를 한다던가, 남편 때문에 애터미를 한다던가, 뭐 어떤 제 파트너 중에 또 어떤 한 분은 우리 남편이 코로나 터지고 이제 집에서 저랑 등산 다니고 하는 거 보면서 본인 남편이 대기업 좀 간부급이에요. 높으신 분인데 자기 남편 쉬게 해주고 싶다고 애터미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참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 됐던 간에 각자가 느끼는 비전이 다 있을 거예요. 그냥 그거를 전달하는 게 저는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비전을 전달하되 조금씩 거기서 붙여 나가세요. 계속 강의를 듣다 보면 회사 소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회사 소개를 장황하게 하지 말고 자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랑. 제가 최근 들어서 애터미 회사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또 살아남은 기업이자 미래지향적인 사업인 애터미 사업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줄로 명쾌하게 제품은요 정말 좋고 싸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전달하는 거죠. 제품 전달하는 거. 기존에 쓰고 있는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줘서 바꾸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넘어서 아니 어떻게 돈이 되는데? 그런 마케팅 플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은 처음엔 스폰서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스폰서 도움 안 받아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동기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왜 애터미를 하는지. 그게 명확히 있어야지 그걸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면서 그런 사업이 있어? 나도 알아볼까? 그러면 스폰서한테 부탁해서 제대로 사업 설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신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 컨택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다들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없어. 대부분 폐업하거나 갖고 있는 뭐 업종들도 전부 다 위태위태하고 회사 다니는 분들도 얼마 전에는 남편 직장 그만 잘리셨다는 분도 계시고 남편이 직장은 잘리지 않는데 월급이 반토막이 났대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에 다니는 제 주변 사람들도 성과금 반도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이런 시대적 배경이 이제 끝이겠냐고 다시는 안 오냐고 또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은 이 코로나19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아보시는 거죠. 저는 코로나19가 저한테 되게 기회였거든요. 그걸 되게 잘 살린 것 같은데 나는 코로나19 때 더 매출 떨어졌는데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코로나19에도 계속 똑같이 했어요. 사람을 만나고 오히려 이제 현장 일을 훨씬 더 많이 했죠. 제가 강의 가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1대1로 파트너도 만나고 그리고 컨택하는 거 신규 소비자 컨택, 신규 사업자 컨택 이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 올랐겠죠. 여러분도 코로나19 때 집에만 계셨어요?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셨어요? 그냥 그 차이예요. 특별한 노하우는 없어요. 특별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코로나19라고 집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애터미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분명히 뭔가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점포 정리를 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시작해가지고 그게 될 거냐고 빨리 뜯어 말려야지. 지금 돈 투자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변에 알리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 설명, 내가 이제 비전을 전달을 하고 나면 거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거절받고 전달하고 거절받고 하면서 이 거절받는 게 힘드니까 자꾸 전달을 안 해. 거절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결국 거절을 100번 받아서 한 명이 오케이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거절 10명 받았으면 이제 90명 남은 거야. 그럼 내가 오케이까지 빨리 가려면 하루에 10명, 20명, 30명 거절받는 횟수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받는 수만큼 성공이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애터미 유명한 법칙 있죠. 지맘의 법칙. 어차피 하고 안 하고는 지맘이에요. 나는 그냥 말을 할 뿐이죠. 하든 말든 나는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은 안 할 사람이다 예단하지 마세요. 제가 명단 작성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그 친구는 안 할 사람이고요. 그 친구도 안 할 거고요. 걔는 부정적이고요. 누구한테 얘기할 건데.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안 물어봤대. 근데 나중에 꼭 그런 사람 파트너로 데리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예단하지 마세요. 예단하지 마시고 일단 얘기를 하고 물어봐야 알 거 아니야. 막 여러분들 마음이 제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하니까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애터미 제품을 쓰게 만들고 사업을 하게 만드는 게 피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1도 피해주는 거 없습니다. 통장번호 넣으라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서 이제는 통장번호도 수당 받을 때 넣죠.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가는 통장이에요. 그런데도 못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막 애달아 할 필요 없어.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런 사람을 빨리빨리 데리고 와야지 재밌겠죠. 힘이 나고 그러기 위해서 거절을 빨리 받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한 명을 설득하려고 애를 써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가능성 있으면 설득해야죠. 가능성이 있으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계속 거기만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원래 친분 관계
관계가 있는 사이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친분 관계가 없는 분이라면 이렇게 상황을 좀 봐야겠죠. 봐가면서 비전 전달하시면서 그 중에 반응이 괜찮은 분들 빨리 초대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A코어 리스트가 성공의 8단계랑 연결이 되게 많이 돼요. 성공의 8단계의 실천 목록이 A코어 리스트고 A코어 리스트를 이용해서 성공의 8단계를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10명한테 거절받는 것보다 100명한테 거절받는 게 성공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 설명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소비자 전달인데 제가 요즘에 파트너들을 쭉 살펴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소비자 전달을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서 소비자 전달은요, 내가 원래 해모임 먹던 사람이 전화해서 해모임 좀 갖다 주세요 해서 해모임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 전달 아니고 새롭게 내가 어떤 새로운 제품을 집어넣거나 새로운 사람에게 소비자 전달을 했는지 그거예요. 원래 화장품은 스킨 로션밖에 안 발라. 그런 사람한테 앱솔루트 전 세트 팔면 바르냐고. 원래 비누만 써. 지금 애터미 비누가 나왔죠. 온몸을 비누로 닦는데 계속 폼클렌징 쓰래. 그럼 쓰겠냐고. 원래 양파즙 안 먹는 사람한테 자꾸 양파즙을 권해. 그럼 먹겠냐고요. 마트 체인지라 그랬어요. 저는 사실 이거를 구체적으로 파트너들한테 설명 안, 왜냐면 당연히 나처럼 할 줄 알았어. 근데 타고나기를 잘 전달을 하시는 분이 있고 상대방을 파악을 잘해서 제가 배려심이 깊은 편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상대가 불편해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만날 때 아,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좀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 사람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 지금 저 얘기 왜 할까, 저 사람 내가 이런 말 하면 기분이 나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 나름 많이 해요. 그렇다고 눈치 보면서 내가 막 할 말을 못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서 할 말은 하되 혹시 제가 한 말에 기분 나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조심조심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잘해요. 저 사람은 잡채를 좋아했었는데 저 사람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눈 오는 날이 싫다 그랬어. 저 사람은 잠을 잘 못 잔다 그랬어. 저 사람 나한테 저번에 머릿결 가지고 얘기한 적 있는데 이런 기억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중률이 높아.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그 눈썹 파마하고 하는데 직원이 제 머릿결 가지고 머리가 너무 건강하세요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아, 이 사람은 헤어가 고민이구나. 안 그래도 물어봤었거나 저 너무 머리가 모발이 약해서요. 그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프로틴 헤어가 나왔잖아. 그래서 들고 갔죠. 근데 들고 와서 그냥 쓰세요. 그럼 쓰겠냐고. 안 쓰지. 머리를 짜냈죠. 설문조사 부탁드린다고. 우리가 2030을 위한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머리가 긴 사람이 필요하다. 머리가 길어서 이게 한 번에도 느낄 수 있다. 한두 번만 써도 느낄 수 있으니까 써보고 요거 설문조사 좀 해달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 안 그래도 모발 손상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사실 저는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발백중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파트너들이 이런 걸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세세한 거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랑 이름도 기억을 못해. 그리고 샴푸를 지난번에 팔았는데 다음 주에 가서 또 샴푸 권해. 그러니까 이게 사겠냐고. 제가 그래서 기억을 못하면 일지를 적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전달할 때 일단 이거부터 하세요. 전단지를 들고 가서요. 그 사람이 쓰는 애터미 제품을 알고 있으면 애터미 제품이 아닌데 쓰고 있는 거 체크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애터미,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애터미 제품 쓰고 있는 건 동그라미, 내가 쓰고 있기는 한데 애터미 제품이 아닌 거 세모. 왜 이걸 하냐면 마트 체인지 시키려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뭐 칫솔, 치약 이런 거에 세모를 쳤어. 그러니까 칫솔도 쓰고 있고 치약도 쓰고 있고 화장품 쓰고 있는데 애터미 건 아닌 거지. 그럼 그때 애터미 걸 파는 게 아니라 비교해 주세요. 어떤 칫솔 쓰세요? 얼마짜리 쓰세요? 근데 만약에 뭐 오라앱이 2,000원짜리 써. 4인 가족이야. 그러면 칫솔 가격만 8,000원, 4,000원, 4,000원이 이득이고요. 그리고 저희 칫솔과 오라앱의 차이점은 저희는 칫솔대가 어떻고 칫솔모가 어떻고 의약외품이에요. 기능성 칫솔이에요. 안 바꾸겠냐고요. 치약 얼마짜리 쓰세요? 100g에 뭐 120g인데 2,000원이야. 우리는 200g에 3,000원이죠. 그럼 그람당 가격으로 따지면 우리께 비싼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180g에서 120g에 2,000원, 3,000원 정도 해요. 그럼 그람당 단위 가격이 비슷해. 근데 우리 건 프로폴리스 치약이야. 그것도 원자력 연구에서 개발한 수용성 프로폴리스. 왜 이걸 쓰면 충치에 좋은지 설명을 해주면 안 바꾸겠냐고요.
유산균에다가 세모 쳐놨어. 그럼 유산균 어떤 거 드세요? 홍삼에 세모 쳐놨어. 홍삼 어디 거 드세요? 정관장? 아, 정관장 너무 비싸서 여기 거 먹어요. 그러면 다 비교해보는 거, 우리 회사 거랑. 근데 우리 회사 거랑 비교했을 때 성분과 가격 면에서 우리 게 뒤지는 게 없어요. 거의 제일 저렴한 제품하고 가격이 비슷하고요. 성분은 제일 좋은 제품보다 좋아. 우리 게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럼 그렇게 비교했는데 가격이 더 나쁘지 않은데 품질이 좋으면 안 바꾸겠냐고요. 무조건 바꿔요. 근데 이걸 안 하시더라고. 그냥 본인이 좋은 거 계속 전해. 근데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애터미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애터미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니까 체계적으로 안 할 뿐이야. 근데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하면 빠를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전략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제가 생각한 전략이 먹힌 적도 있고 안 먹힌 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서 안 되면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성공의 8단계조차 안 해. 성공의 8단계도 안 하고 에이코어리스트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저는 해줄 말이 없어요. 성공의 8단계대로도 하고 에이코어리스트대로도 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뭐가 안 보여. 그때는 상담 요청하세요. 질문하시고. 뭐가 잘못되고 있거나 잘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저는 분명히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전달이 잘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일단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기, 소비자가 어떤 걸 쓰고 있는지 파악하기.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쓰고 있는 제품 마트 체인지는요, 내가 원래 쓰던 마트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마트 가서 장 보면은요 뭐 기본 2, 30 넘지 않아요? 그럼 그 이마트에서 장 보는 것만 애터미에서 가지고 와도 이제 아자물까지 생겼기 때문에 싹 다 가져올 수 있어. 그런데 소비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너가 지금 너 어느 마트 이용해? 얼마짜리 써? 뭐 써? 이거 애터미에서는 이런 가격에 이렇게 팔아. 설명해주고 마트 체인지 시켜놓고 그 다음 자 마트 체인지를 시켜놓고 PB 마트 체인지 하기 전에 PB 계산해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칫솔을 애터미 거로 바꾸고 치약을 애터미 거로 바꾸고 뭘 애터미 거로 바꾸고 홍삼 애터미 거로 바꾸고 바꿨을 때 그 드는 비용은 비슷한데 PB가 이만큼 발생해. 그럼 너는 수당을 이렇게 맞을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해주면 누가 오토 소비자가 안 되겠냐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정확하게. 대충대충 전해. 좋으니까 써보세요. 회장님이 대충대충 전하라고 해서 대충대충 전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대충이라도 전달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전 제 얘기 듣고 또 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하시지 말고 아무렇게나 하세요.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려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겪은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실천을 하세요. 실천을. 실천을 하셔야 돼. 오늘 듣고 땡 하면 또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에는 좀 세미나가 많고 미팅도 많고 이래서 소비자 전달 그룹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카톡방을 활용해서 소비자 관리를 되게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 카톡 보는 것조차 시간이 없어서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카톡방을 활용해서 카톡방을 좀 세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소비자는 다이어트 방, 젊은 2030 정보에 맞는 반대로 2030 방, 부업자인 분들은 부업자 방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그리고 사업자들은 무조건 사업자 방 따로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각자의 이제 니즈에 맞게 각자의 필요에 맞게 카톡방을 만든 이유는 지금 제품이 너무 많아요. 제품 300개도 넘는데 어떻게 다 줄 거야. 나도 지금 어떤 제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 위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톡방이 좀 주부들이 많은 단톡방이다. 그러면 아이들에 관련된 정보, 주부들이 좋아할 만한 정보 올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단톡방은 뭐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정보 올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의 관심에 맞게 이렇게 전달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재산화가 2030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외치는 건 실제로 2030들이 지금 일하기 되게 좋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2030을 타겟으로 본사에서도 지금 제품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얘기하면 또 5020 분들 아우 진짜 2030만 위하고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제품은 전부 다50 이상을 위한 분들이 제품들이에요. 이미 넘쳐.
40, 50 이상 분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은 지금 넘쳐요. 넘치는데 우리가 2030을 유입해야 되는데 50 이상인 분들도 마찬가지, 자녀분들이 2030이잖아요. 근데 자녀분들을 끌어들이려면 얘네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이 많지가 않아. 얘네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2030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그 아이템을 늘리는 작업을 오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30들은 물론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저는 자녀분들이 있다면 진짜 권하기 좋은 사업.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혹시 취업이 잘 되시나요? 지금 한국 취업난 심각한데 저는 지금 많은 로열분들의 자녀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애터미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대부분 2030 중에 진짜 뭐 해외 유학파들, 제가 애터미 시작했을 때는 별로 없었어요. 2030이 별로 없고 배운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온 2030들은 다 학벌 스펙 엄청 좋아요. 근데 그들이 왜 애터미를 하겠어요? 엄마의 성공을 받고 본인들도 알아봤겠죠. 이게 정말 비전이 있나요? 똑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엄마가 하라고 한다고 안 해요. 2030 애들은요, 엄마가 하라고 한다고 안 해. 여러분도 자식한테 하라고 한다고 하나요? 나도 우리 엄마가 애터미 알아보라고 했을 때 3년을 거절했다니까. 그런데 지들이 알아보고 지들이 비전 느껴서 한 거예요. 나는 50대 이상이라서 못해가 아니라 2030을 활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애터미는 나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 남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사업이라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꾸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여기에서 걸려 넘어져요. 나는 A코어리스트 정도만 잘하면 돼. 근데 A코어리스트가 능력이 내가 없으면 당연히 결과가 빨리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A코어리스트 잘하면서 이걸 통해 능력 있는 남의 능력을 활용하게끔 내 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 못하는 부분은 스폰서와 파트너의 능력으로 채우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당연히 단점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소비자랑 소통을 할 때 좀 사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남편은 어때요? 아이는 어때요? 건강은 어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새롭게 만들고 있는 리스트가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아직 안 만들어서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어요.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해서 뭐 헤어 이러면 괄호 열고 탈모, 손상, 뭐 이제 어떤 게 고민인지, 그리고 가족, 남편, 그럼 남편의 어떤 게 고민인지, 자녀, 그러면 변비, 피부, 많잖아. 그리고 내 고민 같은 경우는 피부 해놓고 여드름이 고민인지, 건성이 고민인지, 탄력이 고민인지, 이런 거 체크해서 체크하게 하는 거예요.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대부분 우리 제품으로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수면장애. 수면장애 같은 경우는 타트트리도 있고, 저희가 수면 건강기능 제품도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목록을 만들어서, 이것도 또 하나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좋겠죠. 나는 위건강이 고민이다. 위건강에는 해모임과 양배추즙,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자의 질병이나 고민거리에 맞게끔 또 그거를 권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런 거를 소비자랑 많이 이야기를 해봐야지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대화로 풀어내가지고 상대방의 니즈를 끌어내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서 제가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 체크해 봐 주세요 하면은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 그럼 나는 그거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스로 쓰는 거죠. 이 사람의 후속 관리하는 소스로 이 전단지 체크한 자료, 고민에 관련된 자료,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 소스로. 저는 그렇게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화로 잘 풀어가면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걸 잘 파악을 하는 편인데, 제가 많은 파트너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처럼 원래 그걸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요 듣는 건 잘하는데 말하는 건 잘 못해요, 이런 파트너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해놓고 들으세요. 내가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걸 매뉴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은 많으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그 안에서 그날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하는, 좀 컨택하고 싶어 하는 대상과 많은 대화를 했다면 그 사람과 한 대화를 빠지지 말고 스폰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막 그 사람이랑 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스폰서는, 본인은 몰라, 스폰서는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공략하면 되겠네,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스폰서는 알아요.
그래서 스폰서랑 미주알, 고주알,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와 상담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상담 별거 아니에요. 오늘도 낮에 미팅 하나를 했는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그냥 친해지게 하는 거예요. 친해지기. 일단 친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담에서 도움을 요청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패를 다 까야 돼요. 스폰서한테. 본인의 가정 상황이 어떤지, 뭐 남편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솔직하지 않으면은요 정확하게 진단을 못 해줘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배가 아파, 근데 자꾸 안 아프다고 속여, 그럼 정확한 진단이 나오냐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솔직하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스폰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제 산하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샤론 로즈 마스터만 40명이 넘 샤론만 40명이 넘으니까 뭐 세일즈는 수백 명? 수천 명? 뭐 모르겠어요. 세보질 않아서. 에이전트 사업자까지 하면 수천 명 이상 되겠죠. 사실 저도 한 분 한 분 모두 애정을 쏟고 싶지만 그 수천 명의 파트너를 제가 애정 쏘는 건 한계라는 걸 제가 스타마스터 되고 나서 느꼈거든요. 국장까지는 그걸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사실 한계였어요. 그래서 막 너무 지치는 거야. 시간은 쫓기고 나는 몸이 10개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자주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한테 제가 한 번이라도 더 먼저 연락을 드리는 거죠. 아니까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상담은요, 상담은 스폰서랑 하는 거예요. 파트너하고는 파트너의 상담 거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스폰서가. 그리고 상담을 할 때요, 너무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파트너가 스폰서한테 무슨 얘기를 막 하면 내가 막 꼭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해결 못 해주면 미안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고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파트너들이 막 얘기하면은 쭉 들어준 다음에 아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안타깝네. 다 그래요. 다 힘들어. 어쩌겠어. 잘하고 있으니까는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냥 신경 꺼 그런 사람들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냥 힘을 주는 거. 공감해주면서 그게 스폰서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에이쿼리스트의 마무리는 신뢰 쌓기예요. 신뢰가 쌓이는 순간부터 속도가 나는데 여러분들 어떤 누군가와 신뢰를 쌓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뭐 하루 이틀 만에 될까요? 한 달 만에 될까요? 신뢰 쌓기를 잘 해오니까 어느 정도 그게 구축이 된 다음부터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많이 안 해. 조금 가보고 반응 안 좋으면 안 가고, 조금 관리해보고 반응 안 좋으면 안 가고. 그러니까 한 명하고 꾸준히 신뢰 쌓기를 쌓는 게 없고 파트너가 센터에 출근하기 시작을 해. 그럼 쟤는 센터에 출근하니 그리고 딴 사람 찾으러 나가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 본인이 컨택한 게 아니라 스폰서가 가서 컨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센터에 잘 나와. 그러면 뭐 스폰서가 컨택했으니까 하고 본인은 자기 인맥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내 파트너가 그게 누가 됐던 간에 스폰서가 컨택했던 내가 컨택했던 센터에 나오고 있다면 거기에 일단 집중하고, 이 사람이 내 인맥이 아니라면 이 사람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더 밀착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하고 신뢰 쌓기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3개월, 길게는 3년 봐요. 저는 센터에서 맨날 복적복적거리고 맨날 붙어다니고 해야지 또 속도가 빨리 나겠죠. 그 사람이 누굴 만나러 가면 같이 가고. 여러분들이 신뢰가 쌓이는 순간 속도가 나기 때문에 신뢰 쌓기 너무 중요하고요. 신뢰 쌓기 하는 순서는 명단을 가지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소비자로 만들고 그 소비자들을 회원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애용자를 만들고 오토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 만드는 이 과정 안에 신뢰 쌓기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뢰 쌓기란 미인 느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이걸 반복하래요. 자, 고객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자, 실전해볼까요? 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 춥죠. 어떠셨어요? 오늘 귀걸이가 참 이쁘네요. 요렇게 하라고, 요렇게.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신뢰가 쌓인다라는 거죠. 미소 짓는 얼굴에 누가 침을 뱉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고 적대적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스폰서하고 등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어도 파트너하고 등 돌리지 마세요. 아주 바보 같은 일이에요. 나는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상대방이 등 돌려도 나는 계속 손 내미세요. 저는 그게 이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성공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절대 다시는 얼굴 두 번 다시 못 볼 행동 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인 대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터미 사업을 잘 해나가는 정답은 신뢰 쌓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에이코어 리스트에서 다 알아봤는데 결국 에이코어 리스트는 습관 바꾸기예요. 습관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힘든 거. 전 나 자신인 것 같아요. 가장 이기기 힘든 적이 바로 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기기 위해 오늘도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를 쳐 나가는 거고 그거조차 안 하면서 한 달에 5천만 원 벌려고 마음먹는 거 너무 욕심 아닌가요? 워렌 버핏이 한 말 있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제 수익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게 만들어놨습니다. 코로나19가 그거를 확인시켜줬어요. 자, 여기 수익 그래프 보면 2012년 하반기는 제가 사업을 안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 하반기에 정확히 6개월에 수당 한 번 받았더라고요. 7만 원 정도. 그리고 2013년 상반기부터 제가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4월 정도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6개월 평균으로 월급을 내놓은 거예요. 1년 반 정도 됐을 때 500이 넘어갔죠. 그리고 2년 가까이 됐을 때 1,00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다가 자 최근 2020년 하반기 보세요. 가장 가파른 수익의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죠. 코로나19 때 엄청나게 수익의 상승 그래프를 보였다는 거. 연봉이 2억에서 3억 가까이로 뛰었어요. 그거는 애텀이라는 도구를 만났기 때문이고 그 다음 성공의 법칙과 습관에 몰입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대표이사님이랑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애터미가 잘 되는 게 사업자가 잘해서일 수도 있지만 본사가 잘해서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애터미가 제품 좋고 싸고 글로벌 원서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사업자의 능력 그리고 그 다음이 본사의 도움이다. 본사의 능력은 10%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여러분들의 능력이 성공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애터미라는 제품과 마케팅 플랜과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노력이 플러스가 돼서 속도를 좌우하는 거지 거북이도 언젠간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여러분들의 성공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1년이냐 5년이냐 10년이냐 20년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거북이처럼 갈지 토끼처럼 갈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미 애터미는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걸 저는 확신하는데 그 확신이 있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결단으로 성공자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공자의 길을 따라가야 잘못 가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결단으로 성공자의 길을 따라가는 게 바로 에이코어 리스트랑 성공의 8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코어 리스트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사 시스템과 그리고 이제 좋은 컨텐츠들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저와 함께 하면서 2021년 우리의 해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